한 분은 100세, 네. 한 분은 105세까지 사시고 아. 돌아가신 그런 공간이 자, 드디어 야식 타임입니다. 야식 타임. 아, 잠깐. 뭐야? 어. 야, 아니 치킨을 배달시킨 거예요? 아니, 이만 들어서 사왔지. 아, 왜 배달을 안 시키고요? 배달이 안 돼. 이 아까 짬뽕 먹을 때 맞잖아. 네. 아줌마가 배달 다 된다 했잖아. 네. 내 집 주소 알려줬더니 거긴 절대 안 된다고. 배달이 안 돼. 어. 사올 수밖에 없어. 어. 케이크 맞아요? 케이크지 이거. 잘해야지. 어. 뭐, 광고될 수도 있잖아. 아니 광고되는 거랑 뭔 상관. 우리가 뭐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. 아니 그래도 하다못해 우리 경비라도 받으면 광고를 줬지. 아니 형 얼마 받으면 광고해 줄 건데. 원하는? 아니 형이 케이크 들으니까 시루떡 아니죠? 시루떡. 케이크. 아, 케이크 맞아요? 아니 케이크 초코 케이크. 어. 에이스. 침대는 없어도 과자는 에이스를 먹네요. 아 이거. 야. 오.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이거? 예. 네. 내가 갖다 놓은 술도 아닌데. 아 근데 우리는 양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 전 주인이 그 화장실 누가 쓰고 있어서 오줍는 건 아니겠죠? 오 오줌. 야 또 커피 조지아. 아 커피 오늘 조지아죠. 인생은요? 예? 인생은요? 인생은 좋댔죠. 아니 장가주라니까 이거 말고 없어요? 없어. 그래. 진짜 시바스 리갈이다 진짜. 아니 양주 이름이 시바스 리갈이야. 아 이런 시바스 리갈 진짜. 와 언제 이런 데서 먹어보겠어. 언더락장 아니고 그렇지. 와우야. 와 아니 나는 네. 형이랑 뭐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왔잖아요. 뭐 대본 있는 것도 아니고. 네 그렇죠. 어쨌든 오니까 뭐 분량이 다 만들어지네. 아 훌륭하게 나오네 진짜. 알았어. 아 것도... 형은 어땠어요? 이게 좀 걱정했어요. 아니면 아 얘가 오면 뭐라도 나오겠다 이 생각이었어. 나오겠다 생각했지. 아 그래요? 아, 네가 관찰력이 좋으니까. 어. 와 이게 또 자기가 자기 집 리뷰하는 것보다 남이 해주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. 절대적이지. 특히 미키는 그런 것들을 진짜 잘 찾아내고 잘 살리니까. 아. 어우 야 맛있게 온다. 야, 와, 아니, 하나 줄래? 어 있어요. 있죠? 예. 아, 진짜 술이에요, 여러분. 예. 그 원샷. 아니 원샷은 솔직히. 그래봤자 뭐 얼마 돼도 안 하는데 뭐. 아니 이 원샷 하면 바로 가난 거지 안 돼. 아니 한 모금 한 모금. 아니 근데 지금 몰골은. 몰골은 지금 뭐라도 지금 걸린 느낌이에요 지금. 한 번 먹고 일단. 아 그거 알고. 아니 뭐 맞으시라니까요. 아니, 그게 아니고. 예. 네. 근데 진짜 평생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먹어요. 진짜 술 안 먹을라.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중국 기숙사지. 아니 중국 유튜버 아니야 중국 유튜버. 제가 이거 먹고 나면 사람들이 난 술 안 먹인다니까. 술 내가 다 먹은 줄 알고. 보증금도 없이 네. 월세도 없고 네. 지금 세금만 이렇게 내는데 도대체 뭐 누가 이렇게 이런 집을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? 제 아는 분. 예. 아는 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. 제가 군산 간다고 하니까 네. 좋은 공간이 있다 네네.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그려왔던 집이 있거든요. 내가 살고 싶었던 시골집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공간이 아마 광재 씨가 그렸던 집하고 굉장히 흡사할 것이다 싶어서 네. 와봤더니 진짜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집이더라. 아, 그러니까 또 유튜브도 해야 되고 시골틱 하면서. 그렇지, 그렇지. 네. 그러면 이 집 주인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? 여기 주인은 지금 돌아가셨죠? 예? 돌아가셨죠. 아. 여기 좋은 기운이 있는 게, 예. 한 분은 100세, 네. 한 분은 105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아. 그런 공간이죠.
시간이 한 새벽 3시 반 정도 되는데 갑자기 네. 좀 무서워지는데. 아니 안 무서워요? 여기 와가지고 혼자 자면은 네. 돌아가자도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집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. 예. 네.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나가고 내가 사는 공간인 줄 알았거든요.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짐을 다 들여놨단 말이지. 그러고 난 뒤에 말씀하시더라고. 여기서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. 오.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미 내 짐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네. 다시 또 이제 짐을 빼긴 애매하잖아요. 네. 항상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면서 살고 있어요. 아니 근데 형 거울 뒤에 형 뒷모습이랑 조금 다른데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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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그때 거울 속 여자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네요. 잠깐. 아, 진짜 놀랬네, 진짜. 진짜로. 아, 여기 진짜. 아니, 거울 뒤에 모습이. 여기가 좀 달라요 지금. 아 그래? 예.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?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? 아 혹시 또. 무섭다야. 여기 이제 하루만 혼자 살아. 네가. 내가 비워줄 테니까 여기 하루에 혼자 하루 혼자만 있어 보면은 아니 형이 손 이랬잖아요. 어. 근데 저 거울 뒤에서는 다른 소, 저쪽 손이 이렇게 아니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야. 혼자 하루만 잡으면은 아 이게 공포가 뭔지 알게 돼요. 알고 보니까 왜 지금 내가 찍으러 왔잖아요. 네. 이렇게 있잖아요. 응. 알고 보니까 내가 미키 강수가 아니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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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섭다. 야. 아우, 그럼 야,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내가... 형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없어. 그러고 나서 서울에 전화했어. 야, 광수야, 응. 너 어디 갔으니까? 예?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응. 너 임마 우리 집에 왔었잖아. 저 내려간 적 없는데요. 오, 소름 돋았어. 야, 손 어, 야, 안 돼. 빨리. 아니, 나가면 형 더 무서워요. 나가면, 니, 니 지금 화장실 가봐. 나 지금 이 상태 화장실 한 번만 가봐. 왜, 왜? 화장실 한 번만 가봐. 왜, 야, 내가 그거야. 지킴이. 나의 지킴이. 예쁘나?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오, 좋아요. 아, 광수 씨. 예. 아, 지금 잘밤에 갑자기 또 빨간 내복은 또 웬 말이야. 아니, 그냥 형이랑 결을 맞추기 위해서. 결? 예. 막 대화하는데 광수인 척을 해. 어, 광수야. 예. 하는데 대화해 보니까 요즘 시대에 말을 한 개도 못 알아듣고. 막 그 100년 전에 얘기만 계속 해요, 막. 와. 그럼 진짜 살벌하지. 진짜 엄청 무섭지. 몸 나가 그냥 똥오줌 다 싸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. 야, 6.25 전쟁 나서 빨리 도망가자. 와 대박. 진짜 이 분위기. 근데 형이 여기 자고 있는데 내가 자다가 갑자기 툭 일어나서 여기 문을 열고 갑자기 막 나가. 대박. 진짜 무섭다. 정말 무섭다 이거. 이거 제일 무섭다. 갑자기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. 와 내가 미키 형수로 보이니? 와. 뭔데요? 비스코리도. 이거 꿀러스 완전 오리지널 아카시아 밤 꿀에다 아카시아 꿀 넣고. 어때? 맛은 있네. 낮에니까 안 무섭다. 낮에는 안 무섭다. 이 집 특징이 낮에는 괜찮아. 오잖아 낮에는. 떡국에 만두 넣어야 안 넣어요? 만두가 없어. 아, 나 만두 뜯는 거 좋아하는데. 고기도 없어. 아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. 아 맞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
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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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